안녕하세요. 와이어지수 조준용입니다. 합기도를 원래 했었는데 합기도 체육관에 갔는데 거기에 주짓수도 있어서 그냥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. 특기라기보다는 그냥 하프가드에서 그냥 게임을 탑에서든 아래에서든 똑같이 하는 걸 좋아하고 서미션은 그냥 이거 다 서미션 다 잡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저번에 그 스파이더에서 조나타스 그레이시랑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. 아우, 너무 힘들어요. 힘이 너무 세가지고 끝나고 토할 뻔했어요. 지금 사실 제가 뭐 세계 챔피언도 아니어가지고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거 없이 다 잘하니까 어차피 그냥 월수금은 와이어 선수부하고 이제 저녁에 일하고 화목에는 와이어 오전부하고 또 그냥 일해요. 그거 이외에는 딱히 없어요. 보기보단 길을 더 좋아해요. 그 녹이는 일단 춥고요. 그 다음에 기에서는 이제 기술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좋고 녹이를 잘한다고 이제 기를 잘하진 않는데 기를 잘하면 이제 녹이도 좀 느는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. 그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제 하체만 생각하면은 당하더라고요. 오히려 그래서 그냥 하다가 잘 나오면 하체 쓰는데 그날 그날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훈련은 다들 어차피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건 다 똑같은데 엠스를 스폰 받고 와이어에서 운동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. 오스. 일단은 당장 문디알이 코앞에 있으니까 그걸 잘하고 이제 다음에 나중에도 계속해서 시합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